출발증시현황입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전에 이슈는 하창봉 대표 네. 모시고 살펴볼 텐데요.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또 화면으로 보니까 네, 또 예뻐 보이네요. 그냥 불 좀 켜지지 그랬어. 응? 네. 불을 켰는데 발도 좀 걷어봤습니다. 예, 예쁘게 네.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어제 우리 시장에서 주가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개인들이 지금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원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한 3천억 정도 이렇게 순매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지금 물건을 얻어 맞은 것인지 아니면 네. 다시 한번 힘을 내기 위해서 돌릴 수 있는 또 전기를 마련한 것인지 이에 대한 되게 논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뭐 지수가 일주일 만에 대략 7에서 8%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지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포인트를 적어봤는데 코스피는 이제 2300포인트, 네, 코스닥은 800포인트 이탈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좀 계산해보니까 코스피는 이제 고점이 2458이었는데 대략 84포인트, 7.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코스닥은 860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한 72포인트, 8.4%. 우리가 보통 약세장을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라고 하는데 사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가게 되면 계좌는 거의 망가집니다. 보통 저는 이제 마이너스 10% 구간에 들어갈 때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약세를 대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 물론 이제 오늘 또 열려봐야겠습니다만 어제 종가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이제 숫자가 좀 많은데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피봇이라고 하는데 반등의 조건들을 좀 봐봤습니다. 코스피는 일단 주봉 기준으로 언봉이 전환됐는데 이제 언봉은 보통 매도세가 좀 높은 거죠. 한 2296포인트 정도가 되고요. 그냥 대략 2300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월봉 기준으로는 아직 여유가 좀 많이 있습니다. 2250포인트니까. 그러니까 월봉이 양봉이면 여전히 이제 매수의 힘은 강하다. 그렇게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코스피는 일단 오늘 기준으로는, 물론 오늘 저도 이제 반등을 좀 할 거라 보고 있는데,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2300포인트 회복을 좀 중심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밀린다면, 만약에 2250까지 밀려버리면, 이거는 계속적으로 약세도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조금 더 빨리 빠졌는데요. 일단 820선 정도를 중심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20 중심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포인트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슨 일인가라고 타이틀을 적어드렸는데 일단 우리 국내 정신은 조금 이번 일주일에 조금 과한 하락을 했다. 그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과한 하락의 이유가 뭐였는지가 궁금해요. 사실 뭐 이런저런 악재들 저희 지난 시간에도 함께 점검을 했습니다만 이야기 네. 됐었던 것들 제외하고 나면 특별히 새로운 악재로서 지금 시장이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은 눈에 띄지 않는데 우리 시장 왜 이렇게 갑자기 이번 주 들어서 많이 빠진 건지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조금 전에 뭐 봤지만은 우리 장이 최근 4일 동안 좀 빠지고 있었어요. 이미. 그렇죠. 이미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어제 3-4% 빠졌는데 어제 많은 언론과 뭐 보고서를 보면 연준의 정책 기조에 FOMC 의사록에서 뭐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한번 곱씹어 보죠. 연준은 지금 2021년까지 현 제로금리를 유지합니다. 그럼 통화 완화 정책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연준은 최근에 거쳤던 4차례 이상의 연준 회의에서도 계속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를 피력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저께 의사록에 나왔던 거는 연준이 최근에 보면 YCC란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게 갑자기 왜 영어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말로 표현하면 수익률 제어 곡선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기존의 뭐 QE라고 대변되는 양적 완화 무제한 채권을 발행하는 것보다는 채권 수익률 자체를 픽스를 해놓고 위아래로 갈 때 이제 재정과 금융지침이 함께 되는 걸 말하는데 사실 효과적인 면에서는 YCC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연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물음표를 던졌는데 물음표도 시장이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연준의 어제 FOMC 의사록을 보면서 원래 하던 대로 했는데 시장이 조금 감인 반응했지 않나 볼 것 같고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오늘도 10시가 중요할 것 같은데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너무 빨리 급증한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이제 오늘도 발표되겠습니다만은 조금 체크해봐야 할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어제 보면 하이닉스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시가총액이 삼성 바이오 쪽에 이제 이의를 내줬는데, 하웨이에 대한 전면 제재 자체가 오히려 국내 증시가 조금 과민하게 반응했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뭐 문제는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견조하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시장의 하락을 멈춰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때요? 아주 속상한 일이죠. 예. 어제 테슬라 결국 $2,000 마감했습니다. 2,123달러가 올랐고요. 제가 그래서 주요 미국의 기술주 한 5개 정도만 올려봤는데 테슬라는 일단 $2,000까지 갔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또 계속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고 물론 이제 테슬라의 급등이 뭐 국내 2차전지 관련주에 연결고리는 지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안고 있는데 일단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테슬라의 배터리 대회 9월 말 예정인데 아마 그거 포함해서 테슬라 쪽은 계속적으로 강세를 가지 않나 볼 수 같고요. 또 하나 애플이 연일 이제 강세를 보인다는 거죠. 이미 470불까지 왔는데 물론 애플이 상승한다고 해서 국내 애플 관련주가 오르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애플의 상승 자체도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를 계속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애플이나 테슬라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LG화학이라든지 LG노텍이 상승하지 않는다. 이거는 국내와 미국의 이해가 되는 거고요. 하지만 미국의 주요 기술주들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은 시장이 바라보는 성장주에 대한 연준의 자금 물음표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계속해도 된다. 그런 걸 보여줬다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두 가지를 볼 게 있는데 바로 엔비디아와 아마존닷컴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볼 게 두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가 다시 3,300불까지 왔습니다. 아마존이요. 지금 보면 $36 올랐다고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 아마존은 또 대표적인 네, 언택트 관련주입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은 어떻게 해석되냐면은 기술주는 기술주대로 가는 중에 미국도 사실은 티는 안 나지만은 물론 주요 기술주가 다우나 S&P를 이끌면서 티는 안 나지만은 사실 코로나 확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국만 코로나에 반응한 건 아니고 미국도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닷컴이 계속 강세를 보이는 측면도 사실 약간 이게 미스매칭의 우려가 있긴 있는데 시장은 일정 부분 코로나 확진을 감내하면서 성장주를 끌고 간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를 갑자기 말씀드린 이유는 하이닉스의 급락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주가 흐름이 계절을 같이 합니다. 그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엔비디아는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부진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화웨이 제재가 아니다 하더라도 2분기에 어닝 스프라이즈의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결정적 이유가 하반기에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부진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DRAM도 안 좋다 그러고 그동안 1, 2분기 실적이 좋았던 데이터센터까지 안 좋아버리니까 오히려 하이닉스는 좋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미국 기업 제가 5개 띄워놨습니다만은 속상합니다. 하지만 미국 기업의 주요 기술주는 상당히 견고하다. 이거는 우리가 계속 주의해야 될 사실 같습니다. 기술주를 중심으로 끌어왔던 흐름이었고 여전히 그 중심에 있었던 것들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그렇네요. 있다라는 부분 확인을 해봤고 여타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환율도 그렇고 채권시장의 흐름도 그렇고요. 네, 이제 우리가 뭐 3-4포인트 빠지고 하면은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보통 좋습니다. 그래 연준이 그래 뭐 물음표를 던졌다 그 표현할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달러와 미국 국채입니다. 네. 근데 제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아직 0.653%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준이 통화 유동 정책의 금리 변화를 줬다면 아마 금리는 급격하게 반등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등이 없죠. 8월 5일부터 8월 한 중순까지는 일정 부분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최근 일주일 동안 흐름을 보면 사실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0.653. 그 말은 뭐냐면 어제 패드의 의사록에서의 연준에 대한 연준이 어떤 경기 우려를 표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새로운 기준은 아니었다. 그걸 좀 반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통화까지 좀 같이 보겠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의 달러화가 사실은 어제 잠깐 93까지는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어제 밤새 다시 93미터로 떨어졌죠. 92.75.7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보면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럽의 코로나 확진 수가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유로화 흐름을 보면 여전히 1.86 정도입니다. 그러면 강하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어제 우리나라 원화가 뭐 약간 5원 정도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통화시장, 채권시장에서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그렇게 본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문제는 주가가 이제 일단은 단기 상투를 치고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때 좀 상처들을 많이 입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전략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전략은 어떤 식으로 잡아가면 좋을까요? 뭐 일단 오늘은 슬랩을 피우면 안 되겠습니다만 반등한다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반등해도 이제 갑자기 많이 빠지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되게 불안합니다. 진짜 어제 오랜만에 코버스가 뭐 6, 7% 상승을 한 게 있죠. 자, 그러면 몇 가지 조금 시그널을 확인하는 재료가 필요한데요. 증시가 갑자기 급등 급락을 보이게 되면 첫 번째는 지수가 양봉인지 음봉인지 되게 중요합니다. 양봉이라 그러면은 매수세가 강한 거고 음봉이라 그러면 매도세가 강한 거죠.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우선 양봉이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일주일 동안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한 달 전에 사신 분이나 6개월, 3개월 전에 사신 분들은 수익 구간입니다. 지수 관점에서 말씀이죠. 근데 최근 일주일 전에 매수하신 분은 지수 관점에서는 손실 구간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양 지수가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야기하는 5일선을 안착하는 여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10시에 또 중대본에서 확진 발표 나올 겁니다. 물론 어제도 298명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감소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오전 10시까지의 반등력 그리고 우리나라 중대본에서 발표하는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 속도 이외에 시장의 반응 같습니다. 이게 좀 올 포인트 같아요. 이거 좀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수주는 지금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내수 경기 민감주가 뭐 최근 7월 말 8월 초순 실적 시즌 오면서 좀 많이 반등을 했고 오늘 21일 주요 일정 중에 왕제점입니까? 예, 오늘 방문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입생 방안 관련해서. 근데 그거 관련해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기타 엔터주들이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조금 흔들린 걸 감안한다면 제 반등을 노리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성장주 위주의 중심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은 역시나 2차전지, 수소차, 5G, 비메모리 반도체로 대변되는 섹터들인데 좀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로나 백신 쪽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새로운 종목이 탑티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건 좀 선별적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제 가장 많은 키워드에 오른 게 제가 인버스로 알고 있습니다. 네. 코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저의 생각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지수가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기 전까지는 10% 미만의 얕은 비중으로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염려되는 게 주식 다 팔고 또 저기에 왕창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지금 단시간에 보이자 반등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종목별 대응은 상당히 좀 양호하지 않겠느냐. 오늘은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보여줬던 수준의 반등을 좀 보여주는 그런 장을 그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이제 그 말씀해 주실 때 양봉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네. 어제 우리가 80포인트 이상 밀렸잖아요. 그래서 네. 시장이 좀 교두보를 올라가는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락폭의 절반 정도는 네. 회복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좀 기다려보도록 하죠. 네. 예.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